추가 숙성시키는 우드 피니시 이 공법을 자기네들이 또 먼저 했다고 주장하더라고. 근데 발베니들도 자기가 더블 우드를 먼저 했다고 주장하지 않아요? 안녕하세요, 아르트입니다. 오늘의 술은 마밤 쥬밤 글렌 모렌지 더 오리지널. 자, 이거 약간 담배 깍처럼. 근데 담배를 피진 않아요, 저는. 오늘은 이제 마트에서 산 회도 있고 달달하고 싱그럽고 이런 술 하나 좀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, 이거 사실 저번에 남대문 갔을 때 급하게 사온 거예요. 저 사실 글렌피딕이랑 글렌모렌지 이런 거 우리 기본 엔트리급을 설명을 아직 리뷰를 안 한 것 같아서. 글렌모렌지 18년도 했고 킨타로만도 했어요. 근데 이제 와서 오리지널이냐. 그래도 우리 기본은 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? 또 저희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아직 엔트리 쪽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게 또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. 간단하게 빨리빨리, 글렌모렌지는 일단 전 세계 판매량 5위, 하여간 상위권에 있어요. 뭐 PD, 맥켈란, 리벤, 뭐 싱글몰트 중에서 싱글몰트 판매량 전 세계 판매량 5위. 빠바밤 따단. 아, 되게 병이 예쁘지 않아요? 얘네 모렌지 병들은 되게 탁 목이 길어가지고 되게 예뻐. 도수는 40도고 700ml 40도. 요 문양이 또 독특하게 있어요. 예쁘게. 제가 저번에 좀 잘못 설명드렸, 오리지널은 10년 숙성이에요. 버번캐스크 숙성. 보통 위스키들은 연수를 사용한대요. 근데 얘네들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경수를 사용하는 걸 유명하고요. 주로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 베이스를 버번 오크통으로 하는데, 이제 이 윗버전인 라산타 같은 경우는 올롤로소, 페드로 히메네즈, 체리 와인 캐스크에서 2년 동안 추가 숙성을 했다고 하네요. 나중에 라산타도 한번 비교해. 왜냐면 지금 오렌지랑 킨타루반이랑 18년 있으니까 이제 라산타 하나를 더 사고 킨타루반이랑 18년이랑 또 기회가 된다면 시그네까지 한번 가보는 걸로. 글렌피딕보다 먼저 싱글몰트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하고요. 항상 저는 뭐 이렇게 최초 하는 거가 이제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, 어떤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역사 이런 거에서 이런 브랜드의 스토리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얘네들이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번캐에다가 숙성을 시키고 다른 와인캐 같은 데다 추가 숙성시키는 우드 피니시 이 공법을 자기네들이 또 먼저 했다고 주장하더라고. 근데 발베니들도 자기가 더블 우드, 그러니까 추가 숙성하는 걸 먼저 했다고 주장하지 않아요? 그거 정확하게 차이를 모르겠네. 어쨌든 자기네들은 그 오크통에다가 이제 추가 숙성을 하는 거를 처음 시도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만큼 자기네들 모렌지라는 브랜드 자체가 되게 생각보다 고집 있고 최초로 뭔가 시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술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모렌지 제품들도 이제 많이 드셔보시고. 이것도 근데 많이 올랐어. 나 이거, 제가 이거 브라질하고도 다른 거 많이 먹었는데 왜 굳이 엔트리 이걸 사야 되냐, 브라질이 이제 좀 그럴 수도 있었는데, 제가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지금 그나마 이게 쌀 때 사야 된다. 안 그러면 지금 계속 몰라가지고 나중에는 이걸 리뷰해야 돼서 사고 싶어도 못 산다. 왜? 이거 지금 저 남대문에서 7만원 주고 샀어요. 이거 근데 7만원까지 주고 살 술이 아니거든요. 글렌피딕도 6만원을 좀 깎아서 사긴 했는데,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게 6만원이고 글렌피딕이 5만원이고 막 이런 이 정도 가격이었거든요. 근데 이게 금방 지금 만원씩 훅 뛰니까 나중에 이거 10만원 되고 누가 사겠어요, 이거?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리뷰를 위해서 사실 사긴 했지만, 이게 집에 하나 놔두는 것도. 뚜따! 색깔은 정말 연한 호박빛 정도 돼. 나 왜 이렇게 많이 따랐니 근데? 레그는 꾸덕하게 떨어지진 않고 빨리 내려오네요. 향은, 야, 코박죽을 하는데도 향이 별로 안 나네. 알코올 부주 조금 있고 약간 과실 바닐라 뭐 이런 향이 좀 나는데 좀 세진 않은 것 같아요.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알코올의 그 알싸한 향이 좀 치는 게 있어요. 입에서 꿀 같은 바닐라, 꿀맛? 꿀차 같은 꿀맛? 지금은 과실보다는 약간 바닐라, 그러니까 약간 진짜 버번캐 같은 느낌이 어느 정도 느껴져요. 약간은 뭐 싱그러운 맛도 있는데 엄청 프루티하거나 또 이렇게 느껴지진 또 않네요. 어떤 알코올 부주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다. 뭐 엔트리급에서 뭘 바랍니까? 근데 이제 또 7만원이라는 게 요즘 가격이 많이 올라서 또 무시하기가 또 애매하네. 초밥이랑 한번 먹으면서. 회 숙성도 중요한데 밥이 많이 있어야 돼요. 회도 맛없고 밥도 맛이 없어. 확실히 마트에서는 초밥 사오는 거 아니야. 오늘따라 뭐 맛없는 거 알면서도 누구도 그냥 좀 나 좀 사가요 막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. 위스키랑 오늘 한 잔 먹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초밥과 글렌모렌지. 네, 아직까지는 버번캐 특성 위주로 많이 나네요. 푸티가 이렇게 느껴지겠죠 나중에는. 근데 지금은 확실히 은은한 바닐라와 꿀 같은 달달한 뭐 요 정도가. 여기 뭐 추가적으로 뭐 레몬도 있고 피치
피치도 있고 바닐라도 있고 뭐 플로럴한 것도 있고 그렇대요. 제가 나중에 사실 이것도 산 이유 중에 하나가 과실, 프루티, 엔트리 요급 대결들을 한번 펼쳐볼까 해가지고 글램피디, 글램모렌지, 싱글톤, 글램리베 12년 애들 것 쫙 모아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전세계 판매량 높은 이것들 엔트리급에 비교를 해보고 가격도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. 6만원, 7만원 이렇게 하니까 어느 위스키가 제일 맛있는지 한번 나중에 그럼 가야지! 총평! 부드러운 바닐라 위스키 끝! 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. 재구매사 있습니까? 그냥 엔트리로만 사지 더 이상은 안 살 것 같습니다. 재구매사 없습니다. 왜냐면 7만원이야 7만원에 이걸 살 바에는 그냥 1-2만원 더 주고 라산타 사는 게 나은 것 같고 아니면 킨타로만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좀 특징이 단조로워 맛이 좀 뭐라 해야 되냐. 근데 이건 확실히 이제 데일리용으로 먹기에는 확실히 부담이 없다. 부담이 없는데 약간 알코올 치는 맛이 있어요. 이게 지금 아직 열리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맛이. 지금까지 빠라트였습니다. <목소리> 다른 것보다 초밥이 더럽게만 없네. 아씨. 아니 부드럽긴 부드러워. 여기도 스무스라고 써있네. 부드럽긴 부드러워. 근데 알코올을 완전히 잡지를 못해가지고 그 부드러움이 좀 상쇄되긴 하네. 아, 오늘은 초밥도 실패! 밀크도 실패!